안녕하세요. 하보람의 리얼타임 하루 요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48일 동안 생활 밀착형 요가로 하루하루 몸의 변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악세사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구슬로 만든 팔찌 또는 목걸이를 요가에서는 말라라고 부르고요. 마치 호흡의 동작 하나하나를 연결하듯이 실의 구슬 하나하나를 깬다는 의미에서 요즘에는 코디 아이템뿐만 아니라 명상의 아이템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떨 때 요가를 하고 싶어지시나요? 저는 부쩍 생각이 많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날 요가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만큼 몸과 마음,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불필요한 생각이나 스트레스를 씻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개운하게 씻어내는 요가 샤워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대표 동작은 마음을 개운하게 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자세인 로우런지 양손 합장 트위스트입니다. 네, 매트의 중앙에서 매트의 긴 방향의 앞쪽을 향해 앉아줍니다. 두 발과 무릎을 조금 넓게 열고 손바닥은 손가락이 뒤를 향하도록 엉덩이 뒤쪽에 편안하게 짚어주실 거고요. 이때 어깨에 기대 있지 않도록, 그리고 팔꿈치를 너무 누르지 않도록 팔꿈치는 살짝만 굽히고 어깨 가슴을 앞쪽을 향해 조금 열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을 한쪽 방향으로 쓰러뜨려 줍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이때 어깨가 많이 틀어지지 않도록 어깨는 최대한 중앙에서 허리와 골반 아래가 조금씩 회전할 수 있게 고관절 주변과 골반 주변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가고 이제 그대로 두 발바닥 넓게 열어둔 상태에서 상체를 조금 앞쪽으로 가지고 와서 엉덩이는 들썩들썩해서 엉덩뼈 바닥에 편안하게 닿을 수 있도록 합니다. 양팔꿈치를 두 다리 사이로 가지고 가고 손등을 발등의 안쪽에 내려놓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팔꿈치 바닥으로 툭 떨궈주고 머리도 두 손 사이 가까이 툭 편안하게 긴장감을 풀고 몸을 좌우로 다시 한 번 더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며 골반에서 이제 몸의 윗부분 상체 등과 어깨 그리고 목 뒤쪽의 긴장감도 조금 더 풀어줍니다. 호흡은 참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잠시 중간에 멈춰서 등에서부터 목 뒤쪽까지 다시 한 번 더 부드럽게 이완해주고 다음 마시는 숨 천천히 등을 둥글게 말아서 머리 맨 마지막에 일으켜줍니다. 이제 두 발바닥 안쪽으로 발바닥 서로 마주하고 엉덩이 바깥쪽 한 번 더 바닥과 편안하게 놓을 수 있게 바타코나사나 자세, 손으로 발바닥을 천장을 향해 조금 더 열어서 무릎의 바깥쪽 조금 더 바닥과 가까워지게 만들어 주실 거고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천천히 가슴이 내 발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상체를 조금씩 숙여갑니다. 이때 상체 조금 더 숙여진 상태에서는 양손 앞쪽 바닥으로 가져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손으로 조금씩 걸음을 걷듯 상체를 아래로 깊게 숙여봅니다. 최대한 멀리 손끝 뻗은 상태에서 등허리가 너무 둥글게 말리지 않게 가슴을 조금 더 두 팔 사이로 밀어내고
발바닥 안쪽을 서로 밀어 무릎 조금 더 바깥쪽으로 열어줍니다. 상체가 조금 더 바닥과 가까워지고 이마가 조금 더 매트와 가까워지신 분들은 양손 손등을 포개어주거나 또는 주먹을 서로 쌓아서 이마 그 위에 편안하게 내려놔줍니다. 이때는 내쉬는 숨마다 어깨와 등 그리고 목의 긴장도 풀어줍니다. 상체 긴장을 풀고 깊게 호흡하는 동안 골반의 안쪽도 보다 부드러워지는 걸 느낍니다. 천천히 손 풀어서 한 손 한 손 바닥 짚어 상체 일으켜 주실 거고요. 양손 이용해서 무릎 안쪽으로 모아주고 이번에는 먼저 왼쪽 무릎을 다리의 앞쪽에서 정강이가 앞쪽 매트 선과 나란할 수 있게 놓아주실 거고요. 이때 발바닥은 마치 옆에 있는 벽을 밀어내듯 발끝을 당겨줍니다. 그 위에 오른 정강이를 마치 두 다리가 하나로 보일 수 있도록 쌓아줍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내 다리 사이에 정삼각형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두 발끝을 발등 쪽으로 당겨서 발바닥의 안쪽을 서로 밀어주실 거고요. 이제 무릎이 바닥에서 높이 떠 있다면 최대한 무릎 아래로 낮춰줍니다. 오른쪽 골반의 바깥쪽에 부드러운 자극이 느껴지실 거고요. 이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한 손 한 손 앞쪽 바닥을 향해 짚어 상체를 다시 한 번 더 낮춰줍니다. 골반 바깥쪽 자극이 너무 강한 분들은 손바닥 바닥에 짚으신 상태에서 손으로 매트를 당기듯 허리에서부터 등, 목 뒤쪽까지를 길게 뻗어줍니다. 거기서 호흡하고 조금씩 손을 멀리 바닥으로 짚어주셔도 좋고요. 가능하신 분들 팔꿈치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으로 정강이를 가볍게 밀어낼 수 있도록 머리와 가슴 아래쪽으로 조금 더 무겁게 가져갑니다. 골반에 강하게 뭉쳐있던 근육이 조금씩 풀어질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갈비뼈를 크게 열고 척추, 특히 등 허리를 조금 더 길게 늘려주고 내쉬는 숨, 가슴의 무게가 조금 더 하체에 실릴 수 있게 상체 깊게 아래로 가져가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숨 깊게 들이마셨다가 이번에 내쉬는 숨에서는 골반을 조금 더 바닥 쪽으로 낮춰가고 특히 오른 엉덩이의 바깥쪽, 바닥 쪽으로 조금 더 끌어당겨줍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한 손 한 손 다시 가까이 짚어서 상체를 일으켜주고 이번에는 그 손을 그대로 오른쪽 바닥 측면으로 완전히 이동시켜줍니다. 왼손바닥도 최대한 손바닥 바닥에 가까이 된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한 번 더 척추를 길게 늘려주고 내쉬는 숨에 그대로 한 손 한 손 멀리 보내서 팔꿈치 굽혀 다시 한 번 더 상체 아래로 마시며 올라와서 반대쪽으로도 이동합니다. 양손 모두 왼쪽 허벅지의 바깥쪽을 짚어주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 한 손 한 손 조금 더 먼 바닥을 짚어 팔꿈치도 아래로
숨 들이쉬며 상체 정면으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두 발의 아래 위 위치를 바꿔줍니다. 골반의 바깥쪽에 자극이 너무 강한 분들은 다리를 살짝 안쪽으로 가지고 오셔도 괜찮고요. 너무 무리해서 내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제 한 손 한 손 다시 앞쪽 바닥 짚어서 팔꿈치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으로 정강이를 가볍게 눌러줄 수 있다면 상체와 머리의 무게 조금 더 아래로 가져가 봅니다. 허벅지 안쪽까지 늘어날 수 있게 발바닥의 안쪽 엄지발가락의 아래를 계속해서 밀어내고 숨을 내쉴 때마다 왼엉덩이의 바깥쪽 조금 더 깊게 바닥으로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이 하실 때는 조금 더 자극이 강한 쪽 다리가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상체 숙이는 동작 조금 더 길게 이어가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 들이쉬는 숨, 손짚어 상체 일으켜 주실 거고요. 그 손 그대로 이번에는 먼저 왼쪽 허벅지의 바깥쪽 바닥으로 가져갑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척추를 길게 뻗었다가 내쉬는 숨, 양손 조금 더 앞쪽으로 가져가서 팔꿈치 바닥 쪽으로 끌어당겨줍니다. 오른 엉덩이의 바깥쪽 바닥으로 조금 더 당겨주고 숨을 들이쉬며 상체 일으켜서 손 완전히 반대쪽 바닥으로 가져갑니다. 양손 어깨 넓이로 짚은 상태에서 숨 들이쉴 때 상체를 길게 세워주고 내쉬는 숨 팔꿈치 바닥 쪽으로 낮춰줍니다. 왼쪽 골반에서부터 머리가 점점 더 반대 방향으로 무겁게 아래로 낮아지는 걸 상상해 봅니다. 다음 마시는 숨 그대로 상체 일으켜 올라와서 두 다리 앞쪽으로 천천히 풀어주실 거고요. 양손 바닥을 짚어서 무릎 쿵쾅쿵쾅 털어줍니다. 진동이 골반의 안쪽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이제 다시 엉덩뼈에서부터 골반을 바르게 세워주고 오른 무릎을 접어서 오른 발바닥이 왼쪽 허벅지의 안쪽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조금 더 넓게 열어주실 거고요. 양쪽 골반 바닥에 나란히 닿아 있는 상태 상체를 왼쪽 다리를 향해 정면으로 회전시켜줍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다음 내쉬는 숨에 천천히 왼쪽 갈비뼈뿐만 아니라 오른쪽 갈비뼈와 가슴도 바닥 쪽을 향할 수 있게 상체 매트 앞쪽을 향해 숙여줍니다. 이때 오른쪽 엉덩이 골반을 조금 더 바닥 쪽으로 깊게 낮춘 상태를 유지하고 거기서부터 상체 조금씩 앞쪽으로 멀어집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손으로 발날을 잡아서 발날을 당기는 힘으로 척추 한 번 더 길게 늘려주고 숨을 내쉬며 두 가슴이 나란히 바닥을 향할 수 있게 머리까지 아래로 깊게 낮춰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이 길이가 동일할 수 있게 내쉬는 숨이 너무 길어졌다면 들이쉬는 숨 조금 더 꼼꼼하게 이어가 봅니다. 다음 들이쉬는 숨에 고개 들고 상체 일으켜서 그대로 오른 무릎 앞쪽으로 다시 뻗어주실 거고요. 반대쪽 왼무릎을 접어서 왼쪽 무릎 조금 더 넓게 바깥쪽으로 열어줍니다. 이때 상체는 다시 한 번 더 오른 다리 쪽으로 세워주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 천천히. 마찬가지 이번에는 왼쪽 갈비뼈와 가슴도 조금 더 오른 다리 그리고 매트 바닥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상체가 틀어지지 않게 최대한 두 어깨 높이 나란하게 상체를 아래로 가져갑니다. 원하시는 분들 발날을 잡아서 발날 끌어당기는 힘으로 척추 조금 더 길게 늘렸다가 다시 한번 더 숨 내쉬며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듯 상체 깊게 아래로 보내봅니다. 내쉬는 숨마다 왼쪽 엉덩이 골반에서부터 왼 허리 뒤쪽이 길어집니다. 천천히 다음 마시는 숨 상체 일으켜서 올라와 주실 거고요.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무릎 안쪽으로 가지고 와서 두 다리 앞쪽으로 뻗어줍니다. 이번에는 오른 무릎을 세워서 오른 발바닥을 당겨 왼쪽 가슴 가까이 가지고 와 주실 거고요. 발바닥을 손으로 아래에서 받치듯 복부 쪽이 아닌 가슴 쪽까지 조금 더 들어 올렸다가 숨을 내쉬면서 발등이 왼쪽 고관절 부위에 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무릎과 오른 허벅지는 바닥 쪽으로 낮춰줍니다.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양손 앞쪽 바닥 또는 발날을 잡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등을 길게 늘려주고 내쉬는 숨 정수리가 발등과 가까워질 수 있게 복부, 가슴, 내 다리와 최대한 가까워지게 상체 아래로 숙여줍니다. 계속해서 깊은 호흡을 이어가고 다음 들이쉬는 숨에 상체 일으켜 올라와 오른 다리를 풀어줍니다. 반대쪽 왼쪽 무릎을 세웠다가 그대로 왼쪽 발바닥 오른 가슴과 가까워질 수 있게 왼쪽 골반의 바깥쪽을 열어줍니다. 숨을 들이쉬며 조금 더 상체 바르게 세워주고 내쉬는 숨 왼쪽 발등을 이번에는 오른쪽 고관절 부위에 올려둡니다. 양손 발날 또는 바닥을 짚어서 다시 한 번 더 마시는 숨 등을 펴고 내쉬는 숨 상체를 길게 뻗어 아래로 숙여줍니다. 이때 무릎 허벅지 뒤가 너무 당기시는 분들은 오른 무릎을 살짝 접어주셔도 좋습니다. 들이쉬는 숨에서 정수리를 발등 방향으로 길게 밀어내보고 내쉬는 숨 복부가 뒤꿈치와 맞닿을 수 있도록 상체 조금 더 깊게 숙여봅니다. 천천히 숨 들이쉬며 상체 일으켜 올라와 왼무릎을 풀어줍니다. 두 발의 안쪽 주먹 하나 반 정도 간격 엉덩이 아래가 매트와 맞닿을 수 있도록 골반의 바닥에서 수직면에 세워주고 골반이 조금 눕거나 허벅지 뒤가 많이 당기는 분들은 무릎을 살짝 세워줍니다. 발끝은 계속 몸쪽으로 당긴 상태를 유지해 주실 거고요. 무릎을 완전히 펴신 분들은 허벅지 뒤쪽으로도 바닥을 밀어냅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숨 들이마시며 양손을 위로 길게 들어 올려줍니다. 마치 내 몸이 니은자가 된 것처럼 몸이 기울지 않도록 복부 허리를 위로 길게 늘려주고 내쉬는 숨 그 손 그대로 사선 방향 앞쪽으로 최대한 멀리 뻗어서 바닥 또는 발날을 잡고 다시 한 번 더 들이쉬는 숨에 정수리를 발등 쪽 사선 방향으로 밀어냈다가 내쉬는 숨 상체를 깊게 숙여서 파스치모타나사나 깊은 전굴 자세를 이어갑니다.
숨을 들이쉴 때 척추 다시 한 번 더 정수리 방향, 그리고 정수리는 발등 쪽으로 밀어주고, 내쉬는 숨 조금 더 내 상체가 하체와 가까워집니다. 호흡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몸에 불필요한 긴장감은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마시는 숨에 상체 일으켜서 다시 한 번 더 올라와 주실 거고요. 이제 그대로 무릎 안쪽으로 당겨서 양손 앞쪽 바닥을 짚고 두 무릎을 세워 골반 아래 받아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그대로 몸을 앞뒤로 고관절, 무릎, 손목과 어깨 부드럽게 자극될 수 있도록 흔들어 주시다가 몸이 앞쪽으로 올 때 오른발을 같이 오른손의 안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왼쪽 무릎은 골반 아래보다 조금 더 뒤쪽에 있고 오른 무릎 발목 위에서 90도 각도를 만들어줍니다. 손으로 무릎 위 허벅지를 밀어서 상체를 가볍게 일으켜주고 양손 이제 가슴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척추를 길게 늘렸다가 내쉬는 숨에 왼쪽 팔꿈치가 오른 무릎의 바깥쪽을 밀어낼 수 있게 이때 복부 위에서부터 가슴을 최대한 회전시켜서 손과 손 서로 밀어 내 엄지 손끝이 가슴과 나란해질 만큼 몸통을 회전시켜줍니다. 시선 천천히 뒤쪽 벽을 바라보고 숨 들이쉴 때는 정수리를 사선 방향으로 길게 뻗어주고 내쉬는 숨 조금 더 왼쪽 가슴 오른쪽을 향해 함께 열어줍니다. 천천히 팔꿈치 풀어서 양손 가슴 앞쪽으로 가지고 오고 손바닥 짚어 오른 무릎 다시 뒤로 다시 한 번 더 몸 앞뒤쪽으로 방금 전에 고관절 안쪽 오른쪽과 왼쪽 풀어주고 그대로 이번에는 왼발을 앞쪽으로 성큼 당겨옵니다. 오른 무릎과 발등 바닥을 단단히 눌러주고 상체 일으켜서 올라옵니다. 양손 가슴 앞에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숨 몸통을 회전시켜 오른 팔꿈치 왼무릎의 바깥쪽을 밀어냅니다. 천천히 손이 이동하기보다는 내 가슴이 회전해서 엄지 손끝이 가슴 중앙과 가까워질 수 있게 어깨 움츠러들지 않게 날개뼈 아래로 끌어당기고 시선 멀리 뒤쪽을 향합니다. 들이쉬는 숨 상체 정면으로 가지고 와서 양손 아래 바닥에 내려놓으실 거고요. 그대로 오른 발끝을 세우고 오른 무릎을 들어 오른발 앞쪽으로 성큼 가지고 옵니다. 두 발의 안쪽 주먹 하나 반 정도 넓이로 발끝 두 번째 발가락이 11자가 되도록 놓아주실 거고요. 엄지와 검지 중지를 이용해서 엄지 발가락을 고리를 만들듯 잡아줍니다. 발가락을 바닥 쪽으로 꾹 누르고 손가락으로는 그 발가락을 당기는 힘을 사용합니다. 엉덩이가 뒤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체중 발가락 앞쪽으로 가지고 와서 내 허벅지와 꼬리뼈까지가 바닥에서 수직면에 놓일 수 있도록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등을 길게 펴주고 내쉬는 숨 복부가 최대한 허벅지와 가까워지고 팔꿈치를 다리 바깥쪽으로 깊게 굽혀서 정수리를 발등 쪽으로 깊은 전굴 자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세입니다. 자세에 머무르는 동안에 계속해서 호흡을 일정하게 이어가 봅니다.
천천히 마시는 숨, 팔꿈치 펴고 고개 들어서 등을 펴주고 내쉬며 무릎 살짝 접고 양손 골반을 짚어줍니다. 마시는 숨이 발로 바닥을 밀어서 상체 천천히 올라오고 내쉬는 숨 양손 풀어서 타다아사나 준비 자세로 돌아옵니다. 네, 오늘처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요가를 하실 때는 특히 동작을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한 호흡을 따라가는 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